자자 배틀 위켄드 이제 시작했고요. 비족이 잡으러 한번 떠나봅시다. 제가 사실 그 무면허 라이더예요. 그래서 면허가 없어가지고 동생 찬스랑 아빠 찬스 썼습니다. 아니 그 보니까 로켓단 나오는 데가 막 이것저것 퍼져 있어가지고 차 없으면은 잡는데 꽤 오래 걸릴 것 같더라고요. 자 일단 그럼 바로 위쪽에 보자 로켓단 바로 떠있네요? 아 일단 뭐 존무래기는 한 마리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비주기 찾으러 갑시다. 가라 내 벌레 포켓몬? 가라 삼자몽. 자 제가 근데 듣기로는 그 그림자 포켓몬이 공격력이 훨씬 센 대신에 방어랑 그 체력이 좀 낮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림자 포켓몬을 못 쓰는 이유가 이게 그 화풀기라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스페셜 기술을 못 써요. 요번 배틀 위켄드 때 그 화풀기 기술을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쪼무레기 하나 잡아주고 잠깐만 근데 비주기를 찾으러 가야 되니까 여기 말고 딴 데로 가봅시다. 로켓 레이더 오케이. 온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로켓단의 위치가 다 떠요. 어? 리더 클리프 등장. 이상해 씨? 어? 근데 또 하필 뮤츠가 있기 때문에 한 방에 혼내줄게요. 아 이게 보니까 이제 그 요번 이벤트를 통해서 그 레거시 기술인가? 엄청 좋은 기술 있어요. 스타팅 포켓몬이 그거 배울 수 있다는데 레거시 기술이라는 거를. 와 겨우 잡았네. 오케이 이상해 씨 한 방에 잡혀줘. 됐어. 어렸을 때 너는 뭐 포켓몬 유행 안 했냐? 형 때 딱 그 포켓몬 1세대 나와가지고 그때 뭐 디지몬이랑 아주 난리 났었잖아. 포켓몬이 없었고. 포켓몬 인기 없었다고? 너는 그러면 포켓몬 잘 모르겠네? 아니 근데 그 포켓몬은 그냥 항상 다 인기 많지 않았나? 너는 뭐 봤는데? 로봇 변신하는 거 그런 거. 로봇 변신하는 거? 아 맞아. 그 제가 어렸을 때 그 바쿠간 장난감 있었어. 아 뭐 기억나는 포켓몬 없어? 애들이 유행했을 때? 기라티나 되겠어. 기라티나. 기라티나? 잠깐만 기라티나가 언제 나온 거야? 11년도? 12년도? 와 그때는 뭐 저 한창 수능 공부할 때네요. 그때 한창 닌텐도 DS 이런 거 인기 많았던 것 같아. 아 비주기 얼굴 좀 빨리 보여라. 형님 바쁘십니까? 포켓몬 고 겁나 하느라 바쁘지 왜? 아니 이거 저 비주기 잡으려고 하는데 이거 비주기 뭐 선행 퀘스트 해야 돼요? 어 선행 퀘스트 해야 돼. 너 선행 퀘스트 아예 안 깼어 여태까지? 그 수상한 단체를 쫓아라? 지금 방금 다 깼거든요? 깨면 나와요? 어 그거 깨면은 나올 텐데. 그러면 깨고 나서 그냥 계속 로켓단 그 레이드 뒤져가지고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일단 레이드 뒤지면은 이제 비주기가 그 가끔 지나가다가 나오고 막 그래. 아 여러분들 이게 비주기가 안 나오는 이유가 있었네. 아 지금 퀘스트를 보니까 고 로켓단 퀘스트 요게 생겼는데 이거를 다 깨야 마지막에 이게 비주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뭐 자격이 주어진다고 해야 되나? 아 허짓거리 하고 있었네. 어쩐지 이거 뭐 뭔가 나올 생각을 전혀 안 하더라고. 오케이 그럼 이 퀘스트 싹 다 털어가지고 비주기 무조건 공략합시다. 아 결국엔 지금 다음날이 됐습니다. 어제 제가 좀 어리바리를 너무 많이 까가지고 와 근데 진짜 날씨 미쳤다. 미쳤어 이거는. 온도가 33도거든요? 이제 진짜 비주기 만나기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고 로켓단 퀘스트 요거 리더들 하나씩 다 박살내고 나면은 저 리워드 쪽에 이게 슈퍼레이더인가? 이게 이제 비주기 찾는 레이더래요. 리더들 찾자. 어딨어? 어 잠깐만 위에 이거 풍선 떠있네? 누구냐? 어 오케이 알로. 보니까 이거 알로가 은근히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 때마침 잘 됐다 너. 이 녀석 이거 아주 혼쭐을 내줘야겠어. 물 타입이라 아주 손쉽게 컷 가능해요. 뺨 오케이 리도 알로 컷. 아 아니 지금 얼마나 더우면은 촬영하다가 카메라가 계속 꺼져요. 이거 열이 받아가지고. 아 오케이 리더 시에라 떴어요. 자 10만 볼트 야무지게 맞아야지. 그렇지. 자 이번엔 꼬부기까지 구해주고요. 잡혀. 나이스. 뭐지? 우와 HP 한 칸만 더 없었으면 역으로 100된 케이스 역백개체 각이었는데. 자 대망의 마지막 보스 리더 클리프. 후 아작 한번 내보자. 레자몽 짠 큰 거 와요.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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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서로 별로네? 서로 별로면은 오히려 좋아. 난 오버히트로 마무리 지어줄게. 불타입 기술은 이게 꿀인 게 이 가운데 누르고 있으면 그냥 알아서 나가네. 핵이든?
기술함 기술로 나 막아 잠깐만 이거 못 깨진 않겠지 설마? 나도 기술 한 번만 기술 그렇지 자식아 가버려 컷 아 이렇게 힘들게 깨는 게 맞나 드디어 떴습니다 아 이거 어제 진작에 깼어야 되는 거를 이제서야 클리어를 하네요 슈퍼로켓 레이더 요거를 이제 비주기로 찾는 거거든요 사용 어? 바뀌었네? 바로 근처에 있는데 비주기 여기 있으려나? 우와 잠깐만 아니 이거 뭐야? 비주기 바로 나오네? 와 이 자식 어제 그렇게 애를 먹이는 이제서야 나오네요 뭐지? 뭐야 가짜 보스야? 이거 비주기인 척 하고 있는 놈이구나 아 나 낚였네 아 근데 여러분 이거 걸어서 이동하려니까 시간 제차가 너무 되는데요 안 되겠어요 저의 최고급 MR을 소환해야겠습니다 따르릉 비주기 일루와 서울 어디에서나 탈 수 있다는 따르릉이 아 뜨거 따릉이 소환 너로 간다 오늘은 나 따릉이 처음 타봐요 헤이 휴지 바이크 마크 1 관리 준비됐나? 무면허 라이더 출발합니다 아, 저 지금 뻥아치고 10년 만에 자전거 타는 것 같은데요? 이야 가자 좋아 이제 진짜 비주기 떠나 우와 아니 이거 비누 형이나 브리오한테 물어보니까 1시간 만에 깼다는데 나는 뭐 이틀이나 걸려 이게 아 징하다 징해 이 대결의 끝 한번 보자 빨리 일단은 그 비주기 하면 또 트레이너 마크가 헤르시안이잖아 에이 블락이 센 애들 타다가 좋아 33들의 첫 번째 오케이 아 오케이 페르시온 나왔네 이거 보니까 내가 듣기로는 악타입 잘 통한다고 했었는데 뭐야 아니 시작부터 이곳까지 당한다고? 아니 데미지가 안 들어가 잠깐만 비주기 기껏 발견했는데 설마 못 깨는 건 아니겠지 아이 왜 또 막아 귀찮게 오케이 효과 굉장하고 한 번 더 사이코 브레이크 아 이거 잡았어야 되는데 뮤츠가 잘 통하네 이게 아 뮤츠로 다 잡았어야 되나? 샵 오케이 등장했다 저번엔 라티아스에 이어서 이번엔 라티오스 파란색 사이코 브레이크 효과가 별론데? 바꿔줘 슉 안돼 아야 라티오스 왜 이렇게 세 그만아 진짜 자 막이라서 풀강이라서 이거보다 더 세게 할 수가 없어 이제 자 그렇지 아 답은 마기라스였네 아 마기라스 강화시킬 걸 진작에 결국에 지금 제가 이거 비주기 한 시간 동안 잡았거든요 아 이거 스펙이 어느 정도 안 되면 비주기 잡을 수가 없네 와 이게 그 유명한 그림자 라티오스인가요? 절대 놓치면 안 되지 한 방에 잡혀줘 오? 비주기는 올라 그렇지 드디어 끝났다 대체값은? 아 근데 듣기로는 이게 라티오스는 그림자 해방 안 하고 써야 좋다고 들었는데 오늘 이거 화풀이 제거할 수 있는 찬스니까 오케이 화풀이 제거 완료 짠 아 이거 근데 이렇게 힘들게 잡을 게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비주기 최후의 최후 끝에 공략 성공 아 더워 죽겠다 이제 집 가자 나 갈래